신세경 씨 말고 가장 케미가 잘 맞는 분은 내관 역할로 나오는 성지루 선배님. 성지루 선배님. 합 같은 것도 많이 맞춰서 재밌게 좀 연출하기도 하고. 네, 재밌는 거 같아요. 역시. 촬영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진정한 신스틸러 성지루 씨.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스틸러 지루지루 성지루 씨. 안녕하세요. 섹션TV입니다. 차은우 씨와의 케미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오히려 와서 농담도 하고 제가 반할 정도였죠. 아. 근데 차은우 씨가 옆에 있어서 부담되거나 이러신 적은? 네, 저 친구 얼굴보다 애니란 적도 있어. 그 얼굴보다 애니란 적도 있어. 아, 그래요? 빛나요. 너무 진짜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서. 그리고 내가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진짜 너 잘생겼다. 진짜 너 잘생겼다. 네, 계속 반하게 되는 얼굴이죠. 네. 죽기 전에 큰 소리 한번 내봅시다. 추노의 노비 역할에서 왕위 계승자의 1순위 왕세자로 신분 상승한 박기웅. 무너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세자 마마. 세자 좋아. 다시 가겠습니다. 예, 다시 세자. 세자 마마. 세자. 세자 마마. 들어오거라. 안 주시게. 아, 예. 지금 약간 저희 전보로 오실 것 같은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노비 출신에서 지금 왕세자로 거듭 나셨는데 노비가 편할 때가 있어요. 아, 노비가 왜 편한? 왕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이 관심을 갖고 계속 따라다니고 노비는 그냥 아무데나 막 엎어져서 앉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노비랑 왕 역할이 들어온다. 그래도 왕을 해야죠. 그래도 왕을 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람이 명예. 네. 아, 명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관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완벽 스펙의 금수저 사관 역을 맡은 이지훈. 완벽한 사관을 맡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북글씨도 배우긴 했는데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아, 네. 북글씨는 노력만 했고요. 노력만 했고요. 노력만 했고요. 이 정도면 사관 합격인가요? 반촌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정도전이 연통 조직이 아니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이어 선배 신세경과 두 번째 사극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뭔가 엄마 옆에 있는 기분이랄까? 사관 선배로서 후배가 그럼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 녀석이 이게 다음에 만약 만난다면 어떤 역할로? 로코라든지 그런 관계로 로코. 사이로도 만나보고 싶고. 세경 씨가 굉장히 재밌어요. 웃음도 많고. 무더운 여름 신입사관 구혜령과 함께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밤 9시입니다 신입사관 구혜령 파이팅! 올 여름 사극 맛집으로 놀러오세요.